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.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. 내 마음 다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싶고 하나님을 너무 만나고 싶고 잘 알고 싶어도 그게 어려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. 저는 사실은 예언서도 읽을 때 너무 깝깝하니까 그냥 눈 감고 어떨 때는 이만 이렇게 당길 때도 있었거든요. 사실은 그래서 시작했습니다. 성서학당. 성도들은 성경이 가지고 있는 아주 깊은 세계가 있다고 어렴풋이 짐작은 하지만 안내자가 없으면 그 깊은 세계에 당도하기가 참 어렵죠. 성경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것이 축적되어 온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 갈피갈피마다 숨어있는 그 의미의 세계가 너무나 깊습니다. 그런데 좋은 안내자가 필요한 것이죠. 성서학당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 말씀, 깨닫는 자에게 꿀송이보다 더 달콤합니다. 내가 그동안에는 내가 명예를 얻고 뭔가 잘하고 높아지고 내가 뭐가 우리 아들들이 잘 돼서 가서 나가서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잘 됐습니다 뭐 어쩌고 이렇게 간증하는 것이 하나님 일인 줄 알았어요. 그랬는데 성서학당을 통해서 그게 아니고 그 말씀 우리를 살립니다. 되게 삶이 신나졌고 더 이상 고난이 고난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. 제 삶이 많이 풍성해졌다는 거. 성도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도록 CBS는 균형 있는 바른 복음을 전하겠습니다. 제대로 된 말씀 프로그램 제작하는 것. 이것이 CBS의 꿈입니다. 응원해 주시고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. 사람들이 살기가 참 어렵다고 말합니다. 길이 어디에든 열려 있기 때문에 길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. 그러나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하기에 우리의 인생이 힘겹습니다. 기독교 전통은 오랫동안 성경 말씀이야말로 모든 사람의 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. 하나님께 이르는 참된 길이 된다고 하는 것, 이것이 성경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. 성경 말씀 잘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이 CBS의 열정입니다. 이 열정을 응원하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의 방송 선교 후원금은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 쓰여집니다. 하나님이 부르신 한 명의 선교사, 바로 당신입니다.